안녕하세요. 하철업입니다. 오늘은 풍란을 원래는 이렇게 여기가 다 막힌 화분에서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토분도 이렇게 난 전용 토분에다가 키워보려고 오늘은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도 구멍이 있고 옆에도 다 이렇게 난 전용 토분이라서 이렇게 다 구멍이 뚫려 있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 다크와 난석을요. 난석은 대리평 난석이고요. 다크는 뜨거운 물에 모두 삶아서 준비하였습니다. 다크는 다 삶았고요. 1대1 비율로 섞었어요. 그러니까 난석이 1이면 다크도 1대1 비율로, 저는 너무 습한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준비하였어요. 이 풍란을요, 여기에 맞춰서 넣어줄 거고요. 풍란도 호접란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풍란도 호접란 종류로 같이 분류가 되고 있고요. 항상 습하면 안 되고, 이거 난 종류는 키우실 때 약간 건조하게 관리를 하셔야 뿌리가 물웅병이나 그런 게 오지 않고 잎도 썩지 않고 잘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난난 전용 토분을 구입하여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 거고요. 이런 이 풍란은 잎이 큰 대어 풍란이고요. 이 풍란 같은 경우는 소여 풍란이에요. 이렇게 바크와 난석이 이렇게 같이 심겨져 있을 때는 이거 난 전용 화분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찔러 보시면 습한지 안 습한지 알수 있어요. 이 바크에 수분이 있으면 물을 주시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이 소여풍란 같은 경우는 지금 바크가 말라서 물을 어떻게 주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풍란인데 이건 대어 풍란이고요. 이건 소여 풍란이에요. 이런 대어 풍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개가 심겨 있고, 이것도 한 개인데요. 하나의 모체에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순이 또 이렇게 나와서 생기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또 옆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난 종류는 물을 주실 때 다른 화초들처럼 물을 그냥 한번 톡 주고 말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잎 위로 물이 가면 안 됩니다. 잎 위로 물이 가면은 물이 고이기도 하고요. 이 위로 물이 고이면 잎에 수분이 많이 생겨서 잎이 썩어요. 그러니까 물주기를 하실 때잎 위에는 절대로 물을 주시지 말고요. 이렇게 화분에 물을 주실 때 이렇게 듬뿍 여러 번에 나누어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풍란이 영양제도 필요로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영양제를 여기 섞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영양제를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물을 듬뿍 주시면 바크와 난석으로 되어 있어서 수분이 금방 증발되기 때문에 물을 그냥 한번 쭉 주시면, 한 번만 그냥 쭉 주시면 너무 금방 수분이 날아가니까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물을 주시면 난이 더 성장을 잘할 거예요. 네, 이 풍란은 아시아가 자생식물이기 때문에 남부지방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냥 밖에서도 월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는 중부지방인데 거실에서 키우지 않고 베란다에서 그냥 바로 키워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잎에 물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털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물기를 쫙 빼서 관리하시면 돼요. 여기 물기가 있는, 잎에 물기가 위에 있는 거는 꼭 이렇게 털어주시면 되고요. 풍란이나 호접란이나 물주기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오늘 풍란 분갈이와 키우는 방법, 물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